자, 오늘은 추석 음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첫 번째는 양갱. 재료 소개를 해볼까요? 첫 번째 재료, 두 번째 섞어주세요. 좋아요. 다시 넣고, 자 이렇게 또 넣고 잘 저어주세요. 좋아요.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조심스럽게. 좋아요. 아주 잘하는데요. 완성이네요. 양갱이 완성됐어요. 와우. 정리할게요. 두 번째, 송편. 재료 소개. 첫 번째 재료, 뭉치지 않게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? 가자! 넣어주세요. 이렇게 또 넣고 섞어주세요. 정리할게요. 세 번째, 깨강정. 재료 소개. 첫 번째, 넣고 또 넣고 천천히. 자, 이렇게 섞어주세요.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? 그 다음엔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이렇게, 그렇지.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이렇게 뒤집어서. 좋아요. 비닐을 덮어주고 잘 눌러 펴준 다음 엎어치기. 아주 잘하는데요. 몽둥이로 눌러주고. 좋아요. 비닐을 벗겨주면,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깨강정이 완성됐어요. 정리할게요. 네 번째, 매작과. 재료 소개. 넣고 섞어주세요. 또 넣고 반죽을 해주고. 좋아요. 뭉치지 않게. 좋아요. 굴려주세요. 좋아요. 이쁘게. 너무 좋아요. 자, 칼집은 내 천자로 이쁘게. 그 다음은 모양에 따라 잘 넣어주세요. 천천히.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좋아요. 그렇죠. 참 쉽죠. 그 다음은 튀겨주세요. 타지 않게 잘 봐주세요. 맛있어 보이는데요? 이렇게 휘저어주고 연기가 잘 흐르는군요. 너무 좋아요. 마지막으로 내작과가 완성되었습니다. 참 쉽죠? 정리할게요.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면 당신은 백종원입니다.